안녕하세요. 매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날씨가 오늘은 너무 더워서 실내에서 이렇게 블루투스 미라클터신 마이크 키고 유튜브에 노래방 하나 실행해놓고 시작합니다. 1열 드러스니 시트,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2열 쪽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왼쪽에 전자레인지, 오른쪽에는 냉장고, 그리고 거실 바닥, 그리고 제 발바닥, 그리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침대 모두,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없고 다 됩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6월에 아트원 안산동 하늘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역시 동일한 옵션, 동일한 사양, 동일한 차량 가격으로 출고되는 것은 아트원 24 유튜브 역사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 전에 똑같은 차량이 어제 출고가 되어 있고요. 어제 출고 영상 담았지만 그냥 오늘 이 차로 어제 출고 영상까지, 즉 GV92, 092, GV093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아시는 분들이죠. 역시 말만 하면 아시는 분들이지만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금액으로 출고되는 것은 아트원 24 역사상 최초라는 거. 자, 궁금하시죠? 외장 쪽 살펴보시면 이렇게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보조 제동등 디자인, 그리고 하이루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이렇게 비교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 어떠신가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하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장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 여기서 끝.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본 차량은 두 대가 동시에 동일한 옵션 금액으로 출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갈까요? 자, 1열부터 갈까요? 후석부터 갈까요? 저는 1열부터 가고 후석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 그리고 2열도 한번 비출 건데요. 보시죠. 1열 쪽 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색상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원하는 컬러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 기아에서는 오롯이 코튼 베이지만 나오기 때문에 취향 반영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1열 쪽 보조석 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요.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늘 설명했다시피 30mm 이상의 쿠션감, 그리고 버킷 시트 목베개가 있어갖고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는 거, 그리고 순정에 있는 열선 및 통풍 기능을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는 거 늘 설명드렸고, 아래쪽은 역시 컬팅 자수가 박힌 베이스 바닥 트렁크와 함께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립니다. 자, 1열 쪽은 뭐 매일 설명하는 거 동일하고요. 풀 트리밍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요즘에 풀 트리밍 때문에 아트원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에 맞춰서. 자, 가장 중요한 거 2열. 1열,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지난번 4인승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아트원에서 개발 중인 어마어마한 가전, 이렇게 들어갈 내용물, 즉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가운데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스피커 같은 종류가 AI 모드로 들어갈 10월 말까지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되는 아트원 연구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기본 평탄화 및 이렇게 요트 바닥,
오늘은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요 두 바닥 역시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모두 자유롭게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하며 청결 유지 정말 편합니다. 여기 들어갈 때는 당연히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즉 거실처럼 여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은 늘 설명하듯이 아트원에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약간 내려간 상태고요. 3열 그리고 후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햇볕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차박 캠핑 시에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볼까요? 상부 쪽은 여기서 비추지 않고 후석에서 비춰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측면 쪽에서 1열, 2열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요트 바닥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후석 쪽으로 가서 과연 전기장치 등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솔라가드 노블레스 표시가 있고 후석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이렇게 열면은 짜잔. 자, 어떠신가요?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1560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실에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는 냉장고 그리고 넓은 거실 공간 앉아서 모니터 TV 노래방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걸이에 있는 언더 서포트 버튼을 올려주면은 바로 연장 최장 1850 사이즈까지 연장되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열선 확인 오프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이고 커블도가 있습니다. 자, 현재 팔걸이를 접으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팔걸이를 놓으면 1850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 4인승일 경우는 롱레일이 전체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상부 쪽 설명할 건데요. 현재 보이는 부분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개인용 핸드폰과 핫스팟만 열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즉 기아 순정에 있는 미러링 21.5인치가 아닌 그냥 바로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으며 특히 유튜브에 노래방 기능이 있고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정말 인생 자체가 즐거운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앞쪽에 보조 모니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양쪽에는 도어 개폐 시 불이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엔 은은하게 비치는 앰비언트 조명이 컬러의 변화는 물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쪽 컬러는 블랙 컬러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비교를 환영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에어 덕트 구조 설명하겠는데요. 펠리세이드 송풍구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지난번 영상에 보여주셨던 최고의 단열재 러시아 이솔랏 제품이 기본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어서 냄새는 물론 단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본 차량 이렇게 보시니 어떠신가요? 정말 넓은 공간, 여유 있는 공간, 4인승 전동 침대 시트, 즉 황제 소리를 들을 만한 차박, 그리고 아래쪽에는 살짝 비추겠습니다만 전기장치. 전기장치가 너무 빵빵한데 어떻게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설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현재는 침대 모드고요. 승차 모드로도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승차 모드 전환할 때 언더 서포트 우선은 아래로 내려줍니다. 물론 언더 서포트를 내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언더 서포트 살짝 내렸고요. 다음으로는 방석과 등판 수평을 이루고 있지만 승차 모드에서는 방석을 앞으로 당겨주고 방석의 뒷부분 그리고 앞부분 올라오고 방석의 뒷부분은 내려가줘야만이 승차 시 편리한 구조, 아트원의 특허죠. 그리고 등판 버튼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등판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등판이 올라갑니다. 물론 팔걸이에 있는 왼쪽 버튼도 등판 버튼 그리고 앞쪽에도 등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보면 4인승 승차 모드, 4인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역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이 있는
전동 침대 시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4인승으로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전기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후석 쪽에 전기장치 비추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전기장치죠. 무려 600만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요. 오른쪽에는 35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5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와 에바 스페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싱킹 공간에 꽉 찼습니다. 역시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카니발 신의 한수, 다른 차량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특히나 무시동 히터 등을 이렇게 측면 쪽에 숨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즉, 이렇게 넓은 싱킹 공간에 물론 빡빡하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배선의 굵기, 릴레이, 휴즈까지 전문가의 손을, 즉 신의 손을 거쳐야만이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풀 전기장치 했을 경우에는 3박, 4박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는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 조금만 앞으로 더 올려 보겠습니다. 자, 풀 전기장치 시연 해보겠습니다. 무시동 히터고요.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0도로 되어 있는데 25도로 세팅, 그 다음에 무한대, 그 다음에 온.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죠. 그리고 전원 버튼, 본 전원 버튼은 350A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통제하는데요.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식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즉 차단하는 전원 버튼이고요.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고요. 보시면은 350A 100% 현재 충전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고, 현재 무시동 히터는 ON인데 끄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고, 왼쪽에는 220V 입력 단자, 그리고 입력 케이블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220V 출력 단자. 자, 이렇게 전기장치 풀로 된 설명했고요. 역시 우측에도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그리고 인버터 사용 시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면 인버터의 상태 표시, 그리고 역시 220V 출력이 있습니다. 다시 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전기장치를 가지고 황제 차박 4인승을 꾸몄다. 어떠신가요? 은퇴자분들 여러 캠핑카 경험하시고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아트원 황제 차박 모드인데요. 이렇게 높은 하이루프 공간, 그리고 일렬의 편안한 좌석, 어쩌다 승차할 수 있는 2인승, 즉 둘둘 4인승 승차 모드에 2인 취침 모드에 전자레인지, 냉장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10월 말경에는 2열에 이렇게 가전 콘솔, AI 가전 콘솔이 선보일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히나 사모님들이 한번 따라가면 다시 가자고 할 정도로 편리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튜닝, 리폼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입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코로나 건강,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